국한돼 기억해 있는 주세요. 매니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어머님들께 가겠습니다. 예. 아, 어머니들은 제 거예요. 놔두세요. 그 층은 정확히 제 겁니다. 세대를 넓히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같이 해 먹어요. 예. 아, 요즘 넘어오지 마세요. 약간 이런 분들 보소. 노홍철, 제재씨 이런 분들 위험해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고 툭 튀어나와서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길거리를. 제가 좀 제재하겠습니다. 제재를 가야 될것 아, 같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글로벌이에요, 이게. 예, 글로벌. 우리 협회 보세요. 신정동 어머니들 빵빵 터져요, 이런 걸로. 비웃지 마세요. 그럼요. 이게 넓게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제재 씨는 그러면 그 전에 이거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아, 저 원래 2015년에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요. SBS에? 네, 카드뉴스 만들다가요. 점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만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또 됐네요. 그렇군요. 저 누구 닮았던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무쌍 남자 연예인 많이 됐습니다. 알천랑이라든가 뭐. 아, 쌍꺼풀 없는 남자 연예인. 네네네. 또 알천랑 솔직히 저 잘 몰라요. 아, 초등학교 때는 비였고요. 예. 아, 그러네. 비요? 네. 비요. 아. 나쁜 남자로 데뷔하셨을 때. 아, 그건 이해가 가요. 예. 네. 제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쌍이잖아요. 저도 약간 비 닮았다는 얘기를. 에이. 아, 왜 기겁을 하세요, 여러분들? 아, 유민상 씨 제가 신촌에서 고깃집 들어가는 거 본 적 있는데. 아니 갑자기 목격담이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신촌에서 고깃집을 들어갔다고요? 네. 혼자 들어가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한 분이 더 계셨더라고요. 다행이네요. 혼자 들어갔어요. 여자분이었나요? 네, 남성분이셨습니다. 남성. 아, 참 더럽게 여자랑 다니고. 여자랑 다니고 좀 목격담 좀 보내줘요. 저도 증거가 있다니까요. 다닌 적이 없으니까 안 보이지. 아, 있어요. 여자랑 다녔다고요. 인턴 사원으로 SBS에 들어가셨구나. 네. 그래서 PD도 직접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요새는 이제 스케줄은 연예인인데 봉급이 일반인이다 해서 아, 좋아하시네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런 의미로다가 연반이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럼 아직은 그게 출연료 느낌으로 들어온 게 아니군요. 아, 그럼요. 아, 월급쟁이에요. 예, 월급쟁이에요. 아, 조만간에 나오시겠네. 아, 프리선언 하시네. 프리선. 어차피 인턴이었는데 뭐 어때요? 아, 뭐 잘 아는 데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아, 이게 네, 이미 잘, 뭐가 잘 있을 거야. 문자가 엄청 오고 있대요, 지금. 네. 이유진 씨. 제재 언니. 제재 언니 나온 데서 허겁지겁 아이디 찾아왔어요. 언니야 최고. 유진 씨도 최고. 이거 저 지금 서라운드로 처음 들어봐요. 정말이야? 어떻게 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 유진 예? 목 관리. 목 관리 따로 안 해요. 타고 나셨구나. 얘는. 부러워. 이 목소리는 쉬어도. 얘는 쉬지 않아. 저럴 수가 있지? 신정동 만세. 어머니들 빵빵 터집니다. 반응 좋아요. 반응 잘 봐요 이거. 아, 알겠습니다. 배워갑니다. 예. 이유진 씨께 선물 하나 주세요. 어떤 선물 있나요? 1번부터 25번입니다. 저는 그럼 17번 가겠습니다. 이유진 씨한테 17번 선물. 세븐틴 외식 상품권. 제대로 고고. 유진 씨 좋겠다. 상품권 문자 하나씩 읽을까요? 6230님 너튜브계의 유재석 제재 드디어 컬투쇼 입성이네요. 입성입니다. 6230님 감사합니다. 너튜브계 유재석. 약간 재석이 느낌도 있네요 얼굴이. 만나 뵀죠. 비슷하더라고 약간 결이. 느낌이. 결이 비슷하다고요? 결이 비슷하더라고요. 감히 유노님과? 와. 흥이 이렇게 흘러 넘치시는 게. 그럼요. 네, 우리 이경민님께서요. 헐 제재님이 컬투쇼에 나오다니. 유튜브 스브스 뉴스 다시 만난 세대 때부터 챙겨본 팬입니다. 밑바닥 시궁창에서부터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잘 돼서. 시궁창에서 시작하셨네요. 맞습니다. 시궁창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화팅입니다라고. 좋아요. 이경민님께서 선물 하나 쏘세요. 저는 이번께는요 9번 가겠습니다. 9번은요. 자, 9번 항문 전용 클렌저 티슈. 너무 부럽다. 이런 그렇죠. 게 있어요? 그럼요. 시궁창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연결되는. 예. 그래서 연관이 있네. 와, 항문 전용이 있구나. 항문 전용 클렌저와 거기에다가 또 외출할 때 쓰는 티슈입니다. 어머, 써보셨어요? 예, 그럼 저는 써봤죠. 어때요? 아주 깨끗해져요. 시원하고 깨끗할 겁니다. 부럽다. 예. 저는 아직 사용 못 해봤지만 소문만 들어도 벌써. 어떻게 화해죠. 약간 멘솔 느낌. 예. 예.